2020년 1월 18일 토요일 글빵 정오 뉴스를 알려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지기자가 하여간 뭐 여기저기 쌀랑거리고 다니는 지기자가 또 뭘 취재했는지 지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. 지기자,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? 이게 쌀랑쌀랑 꼬이네. 자, 안녕하십니까, 지기자입니다. 아, 네,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봉준호 감독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? 참 우리나라 영화 대단합니다. 봉준호 감독은 이제 세계가 인정한 분입니다. 천만이 넘는 관객을 몰고 온 괴물은 2006년 7월 27일 개봉 당일 관객 수가 39만이었다고 합니다. 개봉 후 14년째 지금 계속 어쨌든 진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. 괴수 영화의 톱을 지키고 있는 작품으로 관객 수가 1,300만이라고 하네요.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죠. 자, 괴물로 간 칸 영화제 감독 주관 부문에 초청됐던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도 1,000만 관객을 먹고 개봉 당일 관객 수가 56만이라고 합니다. 자, 2006년 9월 28일 봉준호 감독님한테서 직접 사인받았던 그 괴물 영화 판넬이 제 집에 두 개나 있습니다. 두 개. 자, 그거 크기를 한번 보면요, 여기서 저기 가로가 일단은 70cm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세로 길이가 보면 1m나 되네요. 엄청 크죠. 이게 두 개나 있는데, 자, 사인한 장면을 보면 이 감사 봉준호 2006년 9월 28일 되어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 판넬이 되어 있는데요, 요거는 아까하고 그 영화 장면 그림이 좀 달라요. 이것도 사이즈는 똑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는 사인이 저 위에 있네요. 감사 봉준호 2006년 9월 28일 이분의 사인 스타일이 이런가 봐요. 그래서 여기 판넬이 지금 오래됐어요인지 위에는 이렇게 막 좀 떠가 있죠. 이게 약간 이걸 잘 수술해 가지고 잘 보관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이 장면 진짜 생각나시죠? 아, 대단한 장면입니다. 1969년 9월 14일에 출생한 봉 감독은 이 중학교 시절부터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. 자, 어릴 때부터 만화도 잘 그렸고 또 영화 감독이 돼서도 이 영화 제작 전에 이 만화로 모든 각본을 자세히 그리는 그 스토리 그 보드북을 만든답니다. 뭐 살인의 추억, 괴물, 기생충 뭐 모든 이 유명한 작품들을 연출한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감독이죠. 1919년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사상 그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또 올해 1월에는 미국 LA에서 열린 77회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또 외국어 영화상을 또 받았답니다. 참 영광된 일이죠. 자, 기생충이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 그 수상을 많이 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. 자, 기생충을 비롯한 봉 감독의 영화 그 네 편, 이게 뭐 기생충, 또 살인의 추억, 괴물, 이 마더, 이 작품이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고급 한국어 교재, 그 수업 교재로 쓰인답니다. 자, 기생충은 다음 달 그 2월 9일 그 현지 시간으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, 뭐 각본, 편집, 미술, 국제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. 오스카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래요. 그 이거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8,000명이 참여하는 그 수상자 투표는 이달 3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일로 마감되는데, 이 8,000명 회원들이 모두 우리 그 봉 감독 작품을 팍팍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미국 서부 시간으로 어쨌든 다음 달 9일날 열린다니까 그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대요. 그 영화인들의 축제라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 영화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만 그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은 일명 오스카상이라고도 합니다. 자, 왜 오스카상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어설은 없다고 해요. 자, 감독협회, 배우조합, 또 촬영감독협회 등 영화 제작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들 그 한실력 하는 그 회원들이죠.
냉정하고 공정한 평가로 기생충 영화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본 감독은 역시 인간적인 면에서도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. 웬만하면 그 화를 잘 안 낸다고 하세요. 자,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으니 오스카상도 모든 상을 싹쓸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? 그 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, 그 다음에 또 천변 풍경이라는 그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그 소설가 박태원 씨라고도 하네요. 역시나 또 그 영향을 받았겠죠.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장벽도 아니죠.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시네마라는 것입니다. 라고 또 수상소감도 얘기했다는데요. 2월 9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멋진 수상소감 기대하겠습니다. 이상 주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. 와, 주희 기자 오늘도 수고했네요. 와, 봉준호 감독 사인이 들어간 영화 판넬을 잘 복원해야겠어요. 정말 귀한 자료군요. 이 딱 3주 남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봉준호 감독 영화가 모든 상을 다 받길 저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. 시상식 전날이 우리나라로 날짜 보면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. 그 모두 그 대보름 달 보며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. 자, 봉준호 감독님 아카데미 영화상 꼭 받게 해주세요. 자, 이상 오늘 그 뉴스를 알려드렸고요. 자, 오늘 날씨는 맑지만, 자, 날씨가 오늘 맑아요. 그런데 미세먼지가 좀 나쁨 수준이라고 하네요.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글 빵빵 감사합니다.